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3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 37회에서는 영탁님과 이찬원님이 이연복 셰프님 댁을 방문하여 요리를 배우면서 수제자 대결을 펼쳤습니다. 곱창집 아들의 찜닭집 알바 경력의 우등생 이찬호님은 달걀치기와 능숙한 칼솜씨 그리고 적절한 재료 배합으로 이연복 셰프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찬원표 오므라이스를 맛본 이연복 셰프는 흐뭇한 미소와 함께 진짜 맛있다. 내가 혼자 먹기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먹고 증명해 봤으면 하는 맛이다. 간도 너무 좋다고 극찬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실력으로 이연복 셰프의 수제자로 찬또 셰프 이찬호님이 뽑히는 장면은 최고의 1분 시청률 10.3%를 기록해 가장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한 장면으로 뽑혔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5060 여성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해 5060 여성 시청률은 12.1%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